네, 돌아왔습니다. 또 전동건 가지고 왔네요. 진짜 산온지 거의 1년쯤 지났어요. 진짜 아이고, 총 리뷰할 기회도 없고 장소도 없고. 지금 예, 여러분은 지금 식탁을 보고 계십니다. 예, 대리석 식탁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밀봉되어 있는 거죠. 새 겁니다. 언박싱. 이날 기다렸습니다. 새거 사놓고 진짜 영상 찍으려고 뜯지도 않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마트에서 판매한 게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죠. 인터넷에서 사면 이렇게 밀봉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어우, 이 튼실한 이, 모든 사람이 또 극찬을 하던 여기 메이커 이름, 메이커 그림도 따봉 적혀 있네요. 네, 넘버원이라고. 예, 엄지를, 엄지척 들고 있네요. 이글상사 로봇 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미 전동건이라고 여기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부치 모터라고 여기 아니나 다를까 적혀 있네요. 자, 그리고 개무리판이 여기 접힌다고 되어 있고 호법 들어가 있다고 적혀 있고 영어로 이것저것 적혀 있는데 여기 한글 여기 있습니다. 한글 엔간이 영어로 적혀 있네. 어렵다. 하이퍼포먼스 에어 소프트 유, 아니 하이퍼포먼스 에어 6mm BB 일렉트릭 에어건 시리즈, 하이퍼포먼스 ABS 플라스틱, 호법 에어 뭐냐 이거 베리어블, 오 영어 모르겠다. 베리어블 시스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1대1 스케일 하이 퀄리티 일렉트릭 건 시리즈, 자동 자동 및 반자동 사격 시스템, 가변 호법, 가변 더블 슈더비로 도장하는데요. 호법 시스템 채용, 1.5V 알칼라인 6개, 니카드 충전지를 사용해야 더욱 경제적이다. 니카드를 좀 권장하고 있네요. 자, 박스는 광택이 좀 이렇게 나는, 그리고 그림이 예쁘게 돼 있고 아마 마트에서 아마 봤을 거예요. 4만 원 전으로 아마 판매되는데 이것도 이벤트 비슷하게, 이벤트라기보다는 이제 떨이 판매하길래 그냥 주워 담았습니다. 예, 항상 저는 어떻게 살 때마다 두 개씩 사는지 모르겠네요. 자, 반값 할인할 때 사놓고 지금까지 잡아가 놨어요. 14세 이상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네요. 14세 이상. 그러면 저도 만져도 된다 이 말이네. 네. 뭐 측면에도 뭐 별다른 건 없고 박스가. 자, 역시나 전동건이어서 기대됩니다. 라이선스는 따로 받았나? 박스에는, 예, 박스에는 여기 라이선스 받은 것처럼 적혀 있어요. HNK 보입니까? HK 허큘렌 코크 HK로 적혀 있네요. 자, 역시나 칼라로 네, 매뉴얼이 조촐하게 딱 두 장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각부 명칭, 그리고 여기도 연사탄창 반투명, 예, 맞네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는, 여기 이렇게 걸릴 수 있는, 여기 런너가 너무 그거 하게 돼 있네요. 아프게 돼 있네. 잘라내야 됩니다. 다쳐요. 네,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걸 수 있게, 잘 안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걸 수 있게, 여기 또 걸 수 있게, 서로 이렇게 탁탁 붙여서 쓸 수 있는, 그렇게 돼 있고, 잘 보시면 투명하게 돼 가지고 여기가 태요. 돌아가는 거 보이죠 여기? 네, 이렇게 작동되는, 재밌네요. 네, 투명이 돼 있으니까 이거 돌아가는 것도 보이고 신기합니다. 네, 아무튼 특이할 점 없고 배터리 들어가고 뭐 연발 단발 안전, 뭐 탄창 넣는 법하고 가늠자 조정하는 방법, 가늠자를 움직일 수 있다, 드라이버를 돌리면 된다고 적혀 있네요. 비비타 좀 작게 들어있는데 이것도 싸봐야 되니까 넣어봐야 되겠네요. 좀 이따가. 자, 이렇게 훌륭하네요. 아주 탄창이 여기 딱 걸려있네요. 여기 아까 보셨듯이 여기 이걸로 여기 이렇게 딱 걸려있게 이렇게 되어있네요. 여기 특이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른 구성품은 없습니다. 또 여기 또 타겟이
여기도 그려져 있는데 또 이렇게 놓고 또 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네, G36C 세미존 용건. 네, 훌륭하네요. 박스 안녕. 자, 그리고 개머리판 깔끔하게 표고 접고가 되네요. 이렇게 총이 워낙 커서 한 번에 다 담기지가 않네요. 이게 아 죄송합니다. 이게 다 안 들어와요. 여기 방법이 없네. 자, 이렇게 하고 개머리판 이렇게 되는데 아, 다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가는 이것도 양옆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나 이쪽이 몰딩이네요. 아쉽게도. 네. 안쪽 이걸로만 네. 작동이 됩니다. 14샘 이하만은 사용할 수 없음 되어 있고 HNK-G36C가 5.56mm 적혀 있고 워닝 뭐냐 이거. 리버트 인스트럭션 메뉴. 매뉴얼을 따르라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전동용 비비탄을 사용하십시오. 전동용 비비탄이 따로 있나? 뭐 좋은 거 쓰라 이 말이겠죠. 예. 걸리니까 질감을 따지자면 그 합동 G36C 그 녀석에 비해서는 조금은 떨어지는데 외형이나 이런 것들 뭐 모든 게 다 괜찮네요. 아주 훌륭하네요. 외형이나 모든 것들은 다 훌륭하고 개머리판 오 예, 이것도 고무로 돼 있네. 아우 자 여기 보세요. 뭐를 어디를 보여줘야 되나. 이 찌그러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질감이 딱 봐도 고무죠. 이 약간 움직이는 게 보이나 모르겠네. 야 아무튼 이 고무입니다. 이게 고무입니다. 느낌이 딱 그렇네요. 여기 슬링 걸라고 만들어 놓은 구멍인가 뭐지. 여기 슬링 거는 고리 같은데요. 여기 슬링 거는 거 같고 자 그렇고 좋은 거 합니다. 탄창 끼워보면 또 예쁠 것 같은데. 예, 탄창도 아주 굉장히 잘 되네요. 잡았을 때 느낌이 삐걱거리지 않고 되게 견고하네요. 튼실합니다. 그리고 레일도 예, 잘 되어 있고 아 장전 손잡이 아 장전 손잡이 이거 제껴가지고 옆으로 비틀어서 제끼는 형식인데 저도 이건 처음 봤는데 모양은 좀 꽤나 잘 나와 있는데 역시나 몰딩이네요 이거. 장전 손잡이 지 역할 안 합니다.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M16처럼 이렇게 손잡이 담아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레일은 이쪽은 고정인가? 이 핀 뽑으면 이쪽 핀 뽑으면 가늠 자는 뽑히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쪽 뒤쪽은 나사를 풀면 이게 아마 제거가 잠깐만요 되진 않겠네요. 이쪽 제거는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리어 사이트는 제거가 안 되고 장전 손잡이는 없네요. 그냥 없다기보다는 예, 있는데 작동은 안 합니다. 그래도 뭐 실총도 워낙에 조촐한 뭐 외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뒷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개머리판이라 그래야 되나? 접철식 개머리가 걸리는 곳입니다. 여기에 걸리죠. 여기. 자, 그리고 이쪽 레버는 안 움직이네. 예. 안 움직이고 손잡이 그립감이나 질감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질감은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G36C 같은 경우 G36 말고 네. G3 예, G3 합동 G3 제가 헷갈렸네요. 합동과학 G3 같은 경우에는 도색으로 마감이 좀 되어 있는 반면 이거는 그냥 생 플라스틱인데 그래도 뭐 질감 보시다시피 나쁘지 않고 네. 레일부도 뭐 그렇게 썩 마감이 나쁘진 않네요. 보시다시피 가운데 줄 정도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산티나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 약간 플라스틱 질감이 좀 많이 들죠. 여기 약간 여기 사이트 부분이 조금 플라스틱 질이 좀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레일이 아래에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고 그렇고요. 총구는 따로 뭐
전라파도 못 피거나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번데기 나사로 여기 동그란 거 보이십니까? 번데기 나사로 결합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핀을 어떻게 뽑으면 이게 탄창이 교환된 여기 이거네요. 이쪽 거 누르고 누르면 이 핀 빠집니다. 핀 빠지고 한 방에 그냥 뽑히네. 아마 실총도 이 비슷하게 될 텐데 여기에 예, 장대처럼 여섯 개를 넣으면 되네. 이거 그 볼트 캐리어 왔다 갔다 하는 봉하고 이거 리턴 스프링 재현을 해놨네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실총 구조는 모르지만은 아마도 맞을 겁니다. 예. 예. 자, 넣어서 한번 작동성 한번 봐야죠. 뭐 세미 전동건이 뭐 그렇게 기대할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가격에 예. 단돈 몇만 원에 전동건이라는 걸 만질 수 있다는 거는 요즘 세대들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세미 전동건이라는 개념도 없었는데 옛날에는. 이런 이 정도 총을 연사탄창까지 연사탄창만 옛날에 겁나게 비쌌죠. 거의 옛날에 파는 연사탄창 가격에 전동건을 만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인가요? 정확히 해외에서 만들어서 역수입한 건지. 이게. 봐봐야겠네. 어디서 만들었나? 자, 대한민국 적혀 있습니다. 자, 제조 국명 대한민국 이글 상사 광주 경기도 광주네요. 그냥 자, 네, 안전 자, 단발 할 때는 이걸 끝까지 눌러줘야지 작동을 좀 원활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역시나 바람을 쭉쭉 쏴줍니다. 역시 전동건은 단발로 이렇게 쏘는 것보다 연발로 시원하게 다다다닥 갈아주는 그런 맛이 있고 또 그리고 연발로 쐈을 때 속도가 좀 돌아갔을 때 모터가 빨리 돌 때 지성능을 발휘하는 게 확실히 있나 봐요. 이게 단발로는 좀 가지고 놀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짤짤이 탄창. 탄이 올라가나? 요렇게 올라가네. 요렇게 올라가네요. 보이십니까? 요렇게. 예, 걸렸네. 아, 훌륭하다. 외관 생각보다 예쁘네요. 예. 생각보다 예쁩니다. 외관이. 마음에 드는데요? 개머리 접을 수도 있고, 작게 휴대도 할 수 있고. 괜찮은데요? 자, 쏴보겠습니다. 지금 제 쓰레기통이 아주 예, 불쌍하게 총알을 맞고 있습니다. 불쌍한 우리. 자, 연발 플로토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뭐 어차피 진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괜찮네요. 아, 세미 전동건도 저도 거의 처음 만지는 수준이라 이거 보고 막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네. 뭐 물론 마루이 전동건 제가 제일 처음 만진 거는 아카데미 L85A1이었고 그걸 중학교 때 만져봤었고 14살 정도였겠죠. 그때쯤에 만져봤었고 그다음에 20살 20대 중반에 마루이 MP5를 사가지고 좀 써봤죠. 의미 없이 연발로 갈아버리는 그런 게 총을 뿌려버리는 거는 좀 제가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아무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연발로 이렇게 뿌려대는 걸. 근데 이건 세미 전동건이니까 막 가지고 놀 수 있고 가격도 부담이 없고 하니까 좀 뭔가 싼 값에 득템을 했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죠. 시원시원하네요. 연사탄창도 있고 이거 생각보다 괜찮겠네요. 실내에서 타겟팅 할 때는 이것도 훌륭할 것 같습니다. 예. 네, G36C 이글 상사 여기 보면 따봉 이 따봉에 주목하세요. 따봉
최고입니다. 저의 평은 따봉입니다. 따봉. 예. 넘버원. 예, 좋은 이글 상사의 G36C였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